번호를 캐스트. 넘버 8. 여기는 런던이고요. 퀘스트는 터키석 가면입니다. 아스테카의 터키석 가면이 발견됐다. 이 가면의 조형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의뢰가 왔어. 테노치티틀란에 가서 조사해줘. 네, 가겠습니다. 멕시코로. 로고가 둘뿐인 걸 보니 굉장히 선이 간단하겠죠. 뭐 어디 어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복잡한 동선이 아니라. 베라크루스. 이 테노치티틀란 있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퀘스트는 지시는 테노치티틀란에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서 도시에서 혹시 로고 같은 건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바로 가라네요. 여기 있죠? 동쪽에. 식량을 쓰고요. 테노치티틀란으로 들어가는 옵젝트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 테노치티틀란이 예전에는 퀘스트가 어려웠거든요. 막 경계 10에 막 사교 10 막 그런 미친 난이도를 자랑했었는데 세컨드 에이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게 다 1랭크로 바뀌었습니다. 라떼는 굉장히 어려운 퀘스트였거든요. 그냥 그랬다고요.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노치티틀란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제 앞에 있는 아무한테나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주점이 있으니까 주점에 가서 말을 걸면 왠지 퀘스트 로그를 가르쳐 줄 것 같은데 힌트를 터키석 가면 들은 적이 있다. 전설의 신을 본떠 만들었는데 축제에 쓰인다고 조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거기까지는 모른다. 이 도시의 아가씨가 흥미를 갖고 있다더군. 그러면 식당 주인께서 아 그거라면 안다. 아스테카의 불의 신을 본뜬 가면으로 의식이나 축제에 쓰인다. 얼굴 부분은 터키석으로 만들어졌고 진주와 조개 껍데기로 장식했어. 귀중한 거니까 평소에는 신전에 있다고 해. 신전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즈텍 문명 특성상 이걸로만 만들었을까요?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인신공양이 거의 뭐 관습처럼 되어 있던 아스텍 문명이라서 좀 그렇죠. 그러면 관찰을 쓰고요. 빗기둥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탐색이네요. 터키성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야겠죠? 표시업 리본도 안 써지네요. 역시 마을이라서.
가는 길에 터키성 마스크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스테카 문명에 가면 불의 신을 본떠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 얼굴 표면은 터키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눈은 진주, 이빨은 조개 껍데기로 만들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기에서 퀘스트 보고를 할 수 있는 곳은 포르토벨로랑 산토 도밍고가 있죠. 포르투벨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울에게 남자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급사라고 하나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터키성 마스크는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역시 대형 박물관이죠. 그래서 퀘스트를 런던에서 준 걸까요? 그렇다면 고웨이가 굉장히 세심한데요. 아무튼 오늘의 퀘스트 8번째 터키석 가면 끝.